일단 LG 트윈스가 우승 확정 짓고 나서 이렇게 좀 좋은 기분으로 야구장 찾아와 주셨을 텐데 저희 선수들이 조금 좋지 않은 경기력을 며칠 동안 보여드린 것 같아서 일단 죄송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선수들이 또 그라운드에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뛰어서 오늘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전기리그 뉴스 이후에 축하 연락도 좀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요즘 또 기분 어떤지, 또 우승의 기운을 계속해서 만끽하고 있는지 한번 전해주세요. 이렇게 우승할 수 있는 팀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요. 근데 뭐 아직까지 다시 한번 저희에게는 매직 넘버 4가 남아있기 때문에 정규 시즌 우승은 또 우승인 거고 남은 경기가 있기 때문에 또 저희 선수들은 프로니까 잘 정비해가지고 남은 4경기도 꼭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우리 과제가 하나 남아있죠. 박규현 선수 개인적으로의 각오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한국 시리즈 해가지고 통합 우승 해가지고 다시 한번 팬분들이 통합 우승의 팀원이 또 팬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 선수들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민 선수 마지막으로 LG 트윈스 한번 외쳐주시고 다 함께 파이팅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G 트윈스 박혜민 선수였습니다. 선수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시즌 첫 선수 인터뷰인데 오늘도 기분이 어떤지 통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팬들 앞에서 승리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목표는 사실 자신감이 높습니다. 오늘 84개 피칭을 보이셨군요. 5이닝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오늘 피칭하니 일단 이제 훈련하면서 밸런스를 잡으려고 노력해가지고 이제 계속 이천에서도 그렇고 훈련 많이 하면서 밸런스가 좋아져가지고 이번 경기도 잘 던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완벽한 피칭을 보여줬습니다. 작년에 일단 수술 이후에 이준환도 제안을 했고요. 네. 무대도 좋은 경기를 보여줬는데 현재 몸 상태는 좀 어떤지 한번 전해주세요. 올해 한 7월까지는 조금 팔꿈치에 이질감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완벽히 이제 회복됐습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경기 전에도 뭐 호던 선수하고 나눴던 대화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선배님이 던지고 싶은 거 던지라고 하셨는데 이제 저는 호던 선배님 리드를 따라가가지고 되게 잘 풀렸던 것 같습니다. 네, 호던 선수도 정말 후배들 좀 챙기고 잘해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각오 정말 남다를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수술하고 잘 복귀해가지고 준비 더 잘해서 내년에 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번 외쳐주시고 다 같이 파이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LG 트윈스!